안녕하십니까. 박승호 역사교실의 박승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15강째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려시대 문화 하면 불교와 유교가 융합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학과, 그 다음에 불교, 도교, 풍수지리, 또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고려시대 그 초기에는 그 지배 세력이 이제 호족과 육두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 그렇게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유학과 훈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유학의 변천은 훈구학,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성리학이 되겠죠. 성리학, 그 다음에 양명학, 고증학, 공양학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해 갑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 말까지는 전부 다 훈구학이 이제 유학의 대종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호족과 육두문 세력들은 그 유학의 성격이 아주 자주적입니다. 자주적이다, 그죠? 자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진취적입니다. 그 다음에 주체적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최언이라든가 최지몽, 최응, 최승록.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는 나라다. 그래서 상당히 자주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는 최승로가 이제 시무 28조를 올리죠. 그래서 시무 28조를 통해서 바로 이제 고려는 유교 통치 이념을 이제 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국자감을 성종 때 세워가지고 바로 이제 그 많은 인재를 육성하죠. 그래서 국자감은 이제 두 개의 학부로 나눠져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있었다. 근데 이 기술학부가 나중에 이제 공민왕 때 가면 이제 폐지되고 유학만 이제 그 가르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려는 조선의 그 지방 유학 교육을 설립한 그런가 똑같이 실제로는 이제 향교를 설치합니다. 향교. 그래서 향교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관악을 의미하겠죠. 관악이. 그래서 이 향교가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이 지방 교화를 위해서 부목 군현에다가 이제 그 향교를 하나씩 뒀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서 바로 이제 교관이나 또 그다음에 이제 훈더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서 지원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역사책은 이제 그이 부전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이 7대 실록이 써졌습니다. 그다음에 구상국 이런 것들은 전부 전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종교에서 불교는 특히 이제 연등회를 바로 이제 장려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성종 때 가면 폐지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간회가 있는데 팔간회는 토속신앙과 이제 불교가 융합된 그런 형세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이 고려시대 때는 여러 그 종교를 이렇게 아우르는 좀 개방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과제도를 뒀다 했죠.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의 그 과거 제도에는 승과가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왕사 국사를 이렇게 뽑아내는 그래서 이 승과제도가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하원종이 이제 발달했고, 그 다음에 법상종. 그래서 유행했다. 이렇게 알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자체가 호국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호국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제 거란 침략을 이제 부처님 힘으로 막아보자.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초조대장경. 그죠? 그래서 초조대장경판이었고, 이것이 이제 그 몽고 침략 때 거의 타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몽고 침략 시기에 바로 이제 팔만대장경이 다시 좌판되는 그런 일도 전부 다 호국적인 불교의 성격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교도 팔간회 행사를 주관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초제라는 걸 시작합니다. 초제. 그래서 초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건데 이것은 이제 소격사라는 곳에서 하죠. 소격사. 그래서 이 소격사는 나중에 바로 이제 조광조에 의해서 이제 폐지됩니다. 조광조가 조선시대 가면 폐지했다. 뭐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이제 상경제도를 중시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 그죠? 풍수지리설. 그래서 이제 남경길지설이 이제 이때 나옵니다. 남경. 남경이란 말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서울을 말했죠. 서울. 서울. 지금의 서울을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벌귀족사회 때는 어쩌냐. 그죠? 문벌귀족사회 때는 바로 유교가 아주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다. 그죠? 보수적이다. 이제 사대적이다. 그죠?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는 이제 김부식, 그 다음에 최충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 아까 그이 호족이나 육두문 세력과 달리 바로 이제 이 고려가 이 신라를 계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토로도 충분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문벌 귀족들은 이제 신라를 계승했기 때문에 아주 진취적이지는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학이 발달합니다. 사학하면 이제 차충의 무능공부 했죠. 예, 차충에 의해서 이제 무능공부가 차충이죠, 차충. 그래서 구제학당에서 이 구제학당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학 12도라고 여러 개의 그런 사립 뭐 학교라고 하면 뭐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관학이 세트입니다. 그래서 숙종 때는 이제 관학을 진흥해서 서적포를 설치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왕들의 업적에서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예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종도 관학을 진흥해서 양형고라는 장학재단을 설치하고 또 칠제라는 바로 전문 강좌를 만듭니다. 이 칠제라는 전문 강좌는 실제로 이제 국자감에다 이렇게 설치했죠. 그러니까 과학을 위한 강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문벌 귀족이었던 김부식이 썼던 바로 이제 삼국사기가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라를 계승했고 그다음 기전체로 쓰였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이 정권을 잡을 때는 이제 유학이 당연히 유축되겠죠. 그래서 별로 이제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문세족이 이제 차지하는 그때 바로 이제 유교적 수양이 아주 없는 사람들만 모였죠. 그래서 이 권문 세족들은 이제 성리학을 이렇게 수용, 성리학.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이것이 이제 신진사대부의 이제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가 바로 이제 과학을 통해서 이제 고려 후기에는 막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리학이 들어온 건 언제냐면 바로 이제 충렬왕 때 들어옵니다. 충렬왕 때. 그래서 안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들어왔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자감은 이제 국악으로 바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어째요? 중상학 때는 성흉관으로 바꾼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책이 나오는데 이제 그때는 침략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사관이 자주적으로 바뀝니다. 자주적 사관에서 동명왕패 그러죠. 고구려를 계승한 의식이 있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해동 고승전 이것도 각훈이가 쓴 건데 자주성이 이제 강조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외침을 많이 받다 보면 이렇게 자기 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벌 귀족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그 불교는 어떤 성향을 보였냐? 아, 불교.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바로 이제 그 의천에 의해서 대학국사 의천이죠.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천태종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천태종. 그래서 이 천태종은 말 그대로 이제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는 거죠. 선종을 통합하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교종의 교리에다가 선종의 직관. 그래서 참선과 수행을 같이 하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감겸수 이렇게 말하죠. 교감겸수. 자, 그 다음에 교장이라는 것도 이제 편찬합니다. 아, 교장이라는 것도 편찬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송과 거란요의 그런 대장경을 이용한 것은 불경 해설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벌 귀족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묘청이가 석영천도 운동합니다. 그 당시 이제 개경에 이제 그이 기운이 다 됐다 해가지고 이제 석영, 다시 말하면 이제 평양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기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신과 이제 권문세족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어떤 불교가 이제 성행했을까? 그것은 이제 교종이 아니라 이제 선종 입장에서 이제 교종을 통합하려는 그런 이제 보조국사 진율에 의해서 조계종이 이제 조계종.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계종은 보조국사죠. 보조국사. 아, 보조국사 진율에 의해서 도노점수 정의쌍수를 이제 수행 방법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도노란 것은 바로 이제 그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점수란 것은 점자 수행해라 그죠. 그래서 이 선종과 교종을 융합해서 이 사람은 이제 보면 교종의 입장이 아니라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리 통합 그죠. 아까 저 천태종을 했던 사람은 교단을 통합하려고 했죠. 근데 여기는 교리를 통합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사운동을 합니다. 결사운동. 이것이 이제 시험을 잘 보죠. 결사운동. 그래서 무신 직권계 실시했고, 그 당시에 무신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이런 조계종을 팍팍 지원해 주죠. 자, 그래서 보조교수는 이제 송광사에서 바로 수선사 결사운동을 합니다. 결사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 정화운동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불교를 깨끗이 해보자. 우리 스님들도 일하고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새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새. 요새는 이제 그이 법화사상을 내세웁니다. 참회를 중시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백년결사, 그렇죠? 전라남도 강진 백년사. 여기에서 이제 출발했다. 그래서 백년결사. 그 다음에 이제 회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회심이. 이 사람은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이한 사상적 토대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불일치설 이렇게 말하죠.
유골리치설. 그에도 이제 그 대장도감을 이제 설치해서 바로 이제 팔만 대장경을 이제 접한하는 것이 바로 고려시대에 있었던 그런 불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이제 팔만 대장경, 다른 말로 하면 제조 대장경을요. 우리가 아까 초조 대장경 있었죠. 여기서는 이제 팔만 대장경 이렇게 말합니다. 몽골 침략에 대비해서 했고, 태조 이성계 때 바로 이제 해인사로 옮겨서 지금 그 해인사에 팔만 대장경이 보관 중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진사대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신진사대부는 실제로 이제 그이 성리학의 계보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안양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백이정이라든가 박충자 이런 사람의 지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이 재현에 의해서 이제 그 이색이 이제 그 지도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두 제자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제 정몽주하고 여기 있는 정도전이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길제로 이어지면서 살인파가 되고 여기는 관악파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낙향을 해보죠. 나중에. 이 사람들은 이제 조선을 근국하는 그래서 이제 혁명파 사대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성균관을 만들어서 이제 유학 교육을 아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바로 공민왕 때 바로 기술학부로 분리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학.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천을 강조하는 주자가래를 중시한 것이 바로 이제 신진사대들의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자가래. 말 그대로 주자가 쓴 가정의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들어오면서 불교가 쇠퇴하면서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유 문화 전통을 중시해서 만들어진 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서는 실제로 이제 그이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가진 것,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이제 계승 의식을 가진 책, 이런 것들이 그잘 나옵니다. 그래서 고조선을 계승한 의식의 책은 바로 상국유사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 이유가 단군이라는 것을 기록하죠. 최초로 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최초로 단군의 그 건국신화를 기록했던 것이 상국유사다. 그래서 1281년, 140년 전에는 바로 이제 삼국 사기가 이제 김부식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왕운기도 마찬가지 단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이 고조선의 그 계승 의식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성리학적 사관에서 써진 책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략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불교의 폐단이 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우라는 사람에서 임재종이 도입되면서 이제 그이 교단을 창별하나. 그런데 이것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시대 가면 이제 억불 정책이 시행되는 그런 종교 정책을 볼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 이제 그 고려시대 문화에 대한 일부 끝나고 다음 시간에 문화 2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는 50회 한국사 능력 심화입니다. 자,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있죠. 여기 보면 명종대했다. 이유민 제거했죠. 그 다음에 봉사 10조를 지었죠. 그 다음에 도방을 설치했죠. 그 다음에 진강원 접사. 이 사람 누구예요? 당연히 누구예요? 최충원이죠. 최충원. 최충원이다. 그렇죠? 자, 설경의 난을 이기고 국효를 대. 이 사람은 묘청이요. 묘청. 그 다음에 이제 화약이나 화포 제작했다. 화통도 설치. 이것은 최모선입니다. 최모선. 그 다음에 삼별지 입고 진도로 이동했다. 이 사람은 배중선이죠. 배중선이. 그 다음에 교정 별감 인사 재정을 담당했다고 그러죠.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최충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전민병정도감 책임자 고문 세력을 견제했다. 그죠? 이것은 바로 이제 책임자니까 책임자 임명대 신분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2021학년도 수능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죠. 아, 여기에 고려시대의 저술 중에서 민족의 자주식이죠. 반영되는 무엇일까요? 자, 일연의 상국유사 있어요. 그 다음에 동명한편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것이죠. 우리가 아까 이 고조선의 그런 뿌리를 찾으려고 예를 썼던 책들 있죠. 그래서 그 아까 했던 이승유의 제왕운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각훈의 해동 고성전 뭐 이런 것들을 답으로 하면 되겠죠.
자, 유득공의 발해고, 그죠?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발해 역사에 대한 거죠. 조선시대 때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정무의 동사강목도 마찬가지죠. 고구려사를 하죠. 이것도 조선시대 고구려사, 그죠? 이것은 발해사, 여기는 고구려사. 이렇게. 지금 이거 맞죠? 그래서 단군신화에 들어서 3번이 되겠죠. 조선시대 그이 박은식, 항우통사, 민족의 혼을 강조했던 사람이죠. 민족의 혼을 강조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백남원 사회경제사. 이것은 이제 유물론을 가지고 했던. 그래서 이것은 일제의 그 정체성론을 비판했던 바로 이제 그 책이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15강은 마치고 이제 16강에서 다시 고려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